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건의사항을 개진했습니다. 심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영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3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뿌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주 감소와 원자재 급등 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 전용 정책 자금을 신설하고 금리를 우대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토로하며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많은데 정작 현장의 중소기업은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인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납품단가에는 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질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기부가 8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중기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여야도 민생법안으로 채택한 만큼 중소기업계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승인과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의 명확화 등 총 23건의 현안 과제를 중기부에 전달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